굿피플 우리 변호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아, 대표님. 아, 아까 예. 아, 김종 변호사님. 아이고. 훨씬 잘생기셨어요. 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리 앉아서 진짜 그 방송국 스튜디오 다 낯선 개그이죠? 네, 처음이죠. 처음 왔어요. 네. 어떻습니까, 와보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뭐가 제일 신기해요? 그 MC. 아, TV에서 보는 거랑 실제랑 좀 다릅니까? 아, 목소리가 더 크신 것 같아요. 아, TV에서 볼 때보다. 큰일이네. 아니, 근데 이제, 윤민호 선생님 솔직한 그냥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방송 나간 다음에 댓글 보셨습니까? 아, 열심히 봤죠. 가장 인상 깊은 댓글이 뭐였어요? 아, 제가 노안이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사실은 나이로는 여기서 막내거든요. 그래서. 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여섯 명의 변호사님 중에 제일 막내라고요. 예, 예. 예. 우와. 죄송합니다. 사과를 많이. 그, 최 변호사님도 인기가 상당했잖아요. 네. 우리 사실 응원단에서도 네. 대단했고. 네. 본인은 그걸 직접 느끼셨는지. 전 사실 처음에는 잘 시감을 못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멀리서는 잘 못 알아보시다가 가까이서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막 이렇게 반감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알아본다는 게 처음에 좀 신기하죠? 예. 지난번에 한 번은 만원 지하철을 같이 타는 과정에서 동선이 이렇게 어깨가 부딪히고 이렇게 되니까 딱 가까이서 쳐다보고는 예, 소리를 쫙 지르셔가지고 그 지하철 전체 사람들이 다 저를 알아보고 했었습니다. 전체가 다 알아봤다고요? 저만의 생각이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시청 여러분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아니었습니까? 지하철 전체가 다 최소한 변호사를 알아봤을 정도면 근데 나는 이제 친구들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예, 예. 친구들 뭐 TV 나왔더라 막 하고 뭐 친구들 반응 어땠어요? 되게 신기해하면서도 사실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 어? 이게 그 자막에서 예. 변호사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그 자막이 최승훈 변호사고요. 저는 사법고시 50회, 사법연수원 40기 수료했고 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상 우리가 장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 예, 변호사님. 아, 예, 회계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끝날 때까지 문제가 됐다. 끝없이 네, 모든 술자리에서 안주거리로. 아... 네.